주어진 미션에 정확하게, 빠르게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덥긴 한데 오히려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예감이 되게 좋아요. 네. 일단 너무 지금 긴장되고 떨려요. 일단 1등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얼마나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진짜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딱 막상 와서 보니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기대망 빵 하고 왔죠. 도전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요. 그동안 여태까지 여행을 다녀본 경험과 저만의 그런 자신감 그리고 깡다구로 꼭 1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러쉬 화이팅! 정말 미친 듯이 해보고 싶어요. 네, 저의 한계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1등 하려고 왔고 저 제 목표가 천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냥 재미삼아 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여정사들 누가 탈락하고 누가 우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안에는 마지막 우승자 상금 천만 원의 주인공이 분명 들어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완전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하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탈락은 실패잖아요. 제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저희 러쉬에서는 일단 2인 1조가 되어서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총 5개 팀이 도전하고 거기서 경쟁을 하다가 탈락하는 팀도 분명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두 팀을 뽑아서 최종 우승자를 뽑게 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이 우승 트로피와 상금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20여일간의 태국 원정 미션 대장정 출발하겠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미션을 받고 미션을 확인하십시오. 야! 우리가 익숙해졌네! 매번 미션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만 결승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분 2조 실패! 다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다. 경쟁을 하다가 탈락하는 팀도 분명 있습니다. 서울로 가느냐, 태국에 남느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가장 최하의 점수를 받은 팀에게는 벌칙이 제공됩니다. 캠핑장에서 편히 쉬시면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자보기 처음이야, 정말. 카드를 선택해주십시오. 지출을 많이 하신 팀에게는 마이너스 점수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십시오. 40 하나에 이렇게 됐어. 마지막 우승, 러쉬의 우승, 천만 원의 주인공, 이 힘들고 험한 길의 마지막 승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이죠, 우리 러쉬에 오신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요, 천만 원 1등 상금으로요. 일단은 저희 엄마 산소호흡기를 너무 사주고 싶고요. 산소호흡기요? 네. 엄마께서 좀 호흡기 쪽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잠도 편히 못 자무실 정도예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승자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 천만 원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군대로 치면 어떤 훈련이 가장 하드코어일까요? 유격. 유격! 유격!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하드코어 측에도 못합니다.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방송인데 힘들겠어. 얼마나 러시에서도 엽기적인 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떨리고요. 앞으로 어떤 미션이 있을까 좀 무섭기도 해요. 이게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나도 얘긴 들었는데 어떨지 되게 긴장돼. 하드코어이잖아요, 하드코어. 하천 계단을 올라서 보이는 거야? 아 근데 나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 재밌을 것 같아. 놀러 가라고 나도 여행 온 것 같아.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 기절하거나 쓰러져서 뭐 탈수현상이 와도 금방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거나 쓰러지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의자 앉아봐. 그냥 네가 알아 챙겨야지. 여기에서 아무 보여준 사람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드코어 서바이벌 러시가 제안하는 미션들을 수행할 자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5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도 제의를 하지 않았고 후회 없이 서바이벌 하드코어 러시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탈락을 한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결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제가 저를 용서 못할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박서를 받겠습니다. 본인은 하드코어 서바이벌 러시에 자의로 참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서명자 날인하십시오. 솔직히 각서까지 주실 줄은 몰랐고요.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짝 겁은 먹긴 했는데 그 정도로 겁먹어서 어떻게 여기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겁먹을 거면 저희가 드리는 증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험 증서를 쓰실 때에는 본인에게 사고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드코어 서바이벌 러쉬는 친별 서바이벌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같은 색깔이 나오면 한 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같은 팀이니까 떨어지면 저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저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진짜 해야겠다. 엄마 산소호흡기도 사주고 다 누가 돼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 빼고. 먼저 우리 박성현 씨부터 뽑아주십니다. 어떤 분과 한 팀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난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저 사람과 한 팀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경은이에요. 김경은.
망언니, 최보원 씨, 보원이랑 같은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박세원. 네, 의외로 잘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드코어 서바이벌 팀을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러쉬! 그대로 계십시오. 그대로 계십시오. 회계 팀, 두 분 서로 마음에 드십니까? 서로의 어떤 점을 보고 마음에 드셨습니까? 강하게 생겼잖아요. 강하게 생겼다. 본인은? 깡다고 있을 것 같아요. 깡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네드 팀. 어때요? 서로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떠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듬직해요. 듬직합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아 나는 이거 별로 뭐 이런 데인지 몰랐다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딱 짝꿍이 되고 나니까 아 진짜 막막한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어우 같은 옷 색깔고도 핑크. 예. 왠지 예감이 좋군요. 안경도 핑크고. 블랙팀, 아, 두 분,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네. 팀이? 저희는 동갑이라서 마음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우리 블루팀. 언니만 믿어. 알았어요. 따라갈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서바이벌 팀들이 탄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드코어 서바이벌 러쉬 축하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두 개의 상자는 호텔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개봉해주세요. 얼핏 막 털 같은 게 보였거든요. 색깔이 원래 까맣지가 않잖아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진짜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다 닥치면 다 쫙 할걸요. 남자고 여자고. 열쇠를 꼭 찾으십시오. 하드코어 서바이벌 러쉬.